안녕하세요, 채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 문학 올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출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 또 EBS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어떻게 EBS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EBS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떻게 반영될까라고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난 후에 출제 예상되는 작품들을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EBS 수능 문학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과 9월에 어떻게 출제됐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6월과 그리고 9월 모평의 출제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6월을 먼저 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현대시 두 개가 나왔고 고전시가 같은 경우가 시가 두 개랑 그 다음에 수필이 결합돼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현대시 두 작품 나왔고요. 현대소설 하나, 그 다음에 고전소설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시가와 수필 하면서 비중을 높였고 나머지 것들은 크게 특별한 것이 없이 동일했습니다. 근데 또 동일한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보기라는 것이 반드시 주어져서 보기를 토대로 이 작품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EBS가 반영되었든 안 되었든 상관없이 보기라는 것에서 기준을 잡아서 여러분이 충분히 풀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EBS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시가 부분의 한 작품과 현대시에서 한 작품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EBS에서 반영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EBS 반영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9월을 한번 볼게요. 9월에는 뭐가 달라졌냐면 앞에서 고전시가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고전시가가 한 작품이 나와버렸고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현대소설과 희곡이 갯마을이라는 동일한 작품을 가지고 이게 결합형으로 나오면서 가장 많은 문제를 차지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고전소설과 현대시가 등장했죠. 그럼 고전소설도 하나, 현대시도 그냥 두 작품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9월에서 다시 현대소설과 희곡이 결합되는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아, 문학이라는 건 어떤 영역에서든 반드시 결합형이 나올 것이다. 자, 3. 우리가 예비시행 문제를 보면 여기서는 뭐가 결합했냐면 고전소설이 두 개가 결합했어요. 근데 고전소설 플러스 고전소설이 두 개가 결합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세 가지를 토대로 봤을 때 문학에서 어떤 것이 결합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 결합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6월 9월을 통틀어서 출제 공통점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아주 간단하죠. 어떤 영역이든 반드시 보기라는 문제를 주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EBS를 받든 안 받든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출제 방식이 반드시 시가면 시가의 표현 방식을 물었고 소설이면 소설의 서술 방식을 물었다는 거죠. 이거 표현적인 측면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내용상의 특정한 문장이나 특정한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를 물었다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작품에서의 소설로 말하면 소재라든가 배경 같은 역할 세세한 거를 물을 수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세 가지 측면, 그러니까 이 문장 시어 의미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감상에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이건 그냥 단순 이해 문제라고 보면 되고요. 표현과 서술 방식은 어느 정도 개념을 쭉 알면 도움이 될 거고 그렇지만 굉장히 쉬운 개념 중심으로 정답을 찾아가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보기라는 것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가. 보기랑 보기에 주어진 선택지를 정확히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제 제가 EBS를 말씀드릴 건데 EBS가 그대로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자, 그러면 EBS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면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EBS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 수 있겠죠. 현대시라고 한다면 두 개가 결합되죠.
두 개 중에 한 개는 낯선 작품, 이베스가 아닌 작품이고 한 개가 이베스 작품이죠. 고전 시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두 개 이상이 결합되면 역시 한 개 이상이 이베스가 아니고, 만약에 한 작품이 나온다면, 구월처럼 한 작품이 나온다면 고전 시가의 긴 지문이 있는 작품을 가지고 와서 이베스에 없는 부분, 동일한 작품이지만 파트 다른 지문, 다른 부분을 출제한다는 거죠. 그리고 산문은 당연히 동일한 작품이 나온다고 쳤을 때, 동일한 작품입니다. 동일한 작품이지만 결국은 출제되는 부분이 역시 또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베스를 반영하는 방식은 이런 거구나. 또 한 가지,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그러면 어떻게 반영되는가라는 걸 볼게요. 우리가 문제를 반영하는 방식에서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문제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작품이지만 EBS에서의 보기랑 수능에서의 보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EBS 작품을 달달달 내용을 암기했다면 암기된 내용과 EBS에 있는 내용으로는 풀수가 있는데, 동일한 작품이지만 수능의 보기가 달라지면서 암기된 내용으로는 절대 풀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암기된 내용이 절대 선택지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EBS를 달달달 암기했을 경우는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 방식의 문제 방식은 수능에서의 보기는 동일한 작품도 완전히 달라지고 당연히 선택지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EBS를 어떻게 그러면 준비하고 공부해야 될까요? 자, EBS를 그럼 공부하는 방법은요, EBS에 어떤 작품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EBS가 이렇게 출제되고 6월이 이렇게 출제되었으니 우리는 EBS 교재 가지고 그 보기를 보는 연습, 선택지를 보는 연습, 보기를 토대로 해석을 하는 연습 등등을 익히는 것에 연습용이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BS에서 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달달아 암기했다가 결국은 수능날 나오지 않으면 당황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본 작품이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EBS 공부를 하지 말고, 어떤 작품이 나오든 상관이 없다, 나는 충분히 보기라는 기준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EBS 교재를 연습용으로 가볍게 보는 게 더 낫겠죠. 분명히 출제 가능성은 더 높지만 오히려 암기했을 때는 그게 독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EBS를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라면, 시가문학이라면 전체적인 지문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시에서의 핵심적인 가장 거시적인 특징을 정리해 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를 가지고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보기에서 일제, 뭐 광복, 위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수능에는 동일한 작품이 일제, 광복이란 말은 전혀 없고 주체와 객체, 시간과 공간의 관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지에서는 일제, 광복이란 말이 전혀 없어요. 시간, 공간의 관계를 묻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산문편은 이 작품 전체를 봐야 되겠죠. 이 작품 전체의 줄거리랑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인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물의 관계라는 말은 인물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야가 개똥이가 나왔고 이게 소똥이와 갈등이네, 개똥이는 소장용이니까 당연히 소똥이는 지주겠네, 그럼 얘네들이 뭐 소장요 때문에 싸우겠네, 어쨌든 얘는 마이너스 인물이고 얘는 플러스 인물이겠네, 이런 식으로 이 줄거리와 인물의 관계 요 두 개를 가지고 해석의 기준을 미리 잡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산문편들은 이렇게 전체 줄거리와 거기 등장하는
인물의 관계들을 중심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고 달달달 지문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문 자체는 그 동일한 지문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특히 산문은 만약에 300페이지 책이라면 원래 원전이 그렇다면 2배세에서 150페이지 부분이 나왔다면 수능은 한 270 정도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문의 내용을 달달달 교재를 보는 건 조금 바보 같은 짓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EBS 그럼 시간이 없으니 어떤 작품을 주로 볼까요? 그럼 EBS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은 어떤 것일까요? 그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은 일단은 당연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1. 6월에 출제된 걸 빼야 되겠죠? 9월에 출제된 거를 재야 되겠죠? 그리고 3월, 4월, 뭐 7월, 10월 교육청 것도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동안 기출되었던 시가문학은 되도록이면 제거하고요. 또 산문에서도 출제되었던 작품들은 조금은 버려주면 좋고요. 이 똑같은 작품이 나오기도 하긴 합니다. 한두 개 정도는 있는데 되도록이면 가능성에서 제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이 작품이 문학성이 있는가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작가가 문학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또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별을 해보면 여러분 충분히 출제 가능성 작품을 예측할 수 있고 제가 그런 것들을 몇 개를 추려서 목록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냥 참고만 하시지 이것들이 충분히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거 중심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출제 가능 작품들을 여러분들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제일 중요한 거 결론 내려볼게요. 문학이라는 것은 뭐가 나올지 기대하고 걱정하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작품이 나오든 스스로 풀 수 있는 논리적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어렵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보기 그리고 선택지를 연결시켜서 읽어보는 연습, 이거를 토대로만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보기 선택지 문제로 다른 문제까지도 접근하고 왜냐하면 보기 선택지가 작품에서 가장 핵심이잖아요. 요것들을 EBS로 쭉 또는 기출로 연습한다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문학 100점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모두 문학 만점 받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채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